문제풀이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집도 들고 오셨죠? 예. 그동안 1차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하여튼 모의고사 때 한 50점대 이상만 좀 나오시면 아마 쭉 공부하시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1차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보시고 만약 50점대가 안 나오면 1차만 하십시오. 1차만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1차 합격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실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함께 해나가시는데 일부 문제는 좀 건너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로서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종교가 꼭 관련되어 꼭 필요하다 하는 6개 법령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종교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법률이고 이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내가 입에서 쉽게 하셔야만 제대로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1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이것 건너뛰고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 그 생각도 가능한데 그래도 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우리 세종시에 만들게 되었던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험에는 6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법을 통해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도 가능한데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주체인 도시개발조합을 내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아주 큰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걸쳐 딱 한 번만이라도 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장이 되고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집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십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몇 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 하시게 한다면 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제대로 잘 공부하시게 되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한 4문제는 쉽게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2문제 이상은 항상 아주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하다 보니 이 도시정비법을 제대로 정리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공법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법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데 이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되게 됩니다. 아마 공인중개사법에 농지법과 관련되어 1시간 정도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1시간 정도의 실력이면 출제되는 2문제 중에 하나 맞출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안 되면 그거라도 찍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이라는 것을 각각 공부하게 됩니다. 건축법, 주택법은 부동산 중개 목적물이 단독특에 해당된다면 보통 건축법에 관한 사안들을 알아야만 중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해당되게 된다면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각각 7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얘는 제대로 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힘내셔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60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꼭 70점 맞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는 개발법을 해주시고 나는 100점 맞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는 도정법을 공부해 나가십니다. 가끔 100점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는 출제되는 문제가 두 문항 정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좀 합리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토계획법은 우리 교재에서도 꽤 많이 비중을 다루고 있는데 얘를 먼저 해 나가십니다. 제 생각에는 2주에서 3주 정도에 끝내셔야 됩니다. 예, 우선 6번, 6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찾으셨죠? 우선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줄만 쳐놓으시고 장기 발전 방향 동그라미 놓습니다. 구속력 없다 그런 의미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일부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을 말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이번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군이라는 것 다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문 뒤에는 항상 일부란 말 나와줘야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입니까? 결정 이후입니까? 결정 이후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종전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번 틀립니다. 사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을 봤을 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5번 꼭 방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보셨으면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요약집 가져오셨죠? 그냥 같이 보십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있고 그중에 도시군계획 범위에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된다 빠져있다. 광역도시계획은 별개의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광역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국토가 지정하게 되면 그때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인데 이 도시군계획은 한개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대상과 도시군계획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그 내용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있습니다. 얘는 이제는 알고 있다 모른다. 우리 11월 달만 하더라도 얘 모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7월 달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장족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는 항상 보시는데 1번 지역지구, 2번 구역,
그리고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며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지나십니다. 올해 12월 달에 없어질 제도입니다. 작년에 두 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험거리 아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일부란 말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는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말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용도지역 기능 증진이란 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분명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란 말이 있지만 기능 증진이란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개시수도는 고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구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하신 실력으로 만약 상업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상업지역 중에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되게 되면 이 부분에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게 된다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아무리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건물 건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업적 일부가 고도지구로 지정되게 된다면 건물의 높이 최고한도를 제한하긴 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상업용 건물을 아예 건축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나오는 것은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 말이 가장 대표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서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설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하셨던 게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하기로 하셨습니다. 운자로 시작하는 운하, 운동장, 운전, 학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반설 범위에서 폐지되었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되고 50여 개 기반시설은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7개 시설군에는 특별히 하수 폐폐 제비란 말 기억납니다. 그 6가지를 환경 기초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으로서 12 도시군 계획설이란 말 찾았습니다.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과 함께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말 기억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 확인하시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이지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두 줄 밑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공용시설과 공공용 시설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공공용 시설과 공공시설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우리 정부종합청사 방문하고자 한다고 하면 출입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못 찾겠던데요.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은 증을 찍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한다면 출입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시설을 뭘 한다? 공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도로나 공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시설이라 하고 이 공공용시설을 법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시설과 공공시설은 별개의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도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여기 기반시설이라는 개념과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은 서로 좀 차이 납니다. 도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라 한다? 기반시설이라 하고 공공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동구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동구 청소하러 들어가는 분은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도 분명 기반시설이지만 그 공동구는 공공시설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에 표현되고 있는 지금 방금 보셨던 도로 등등 여러 가지 공공용 시설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에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공동구라 표현한다는 점 확인해놓습니다. 여기 공동구가 최근 3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3번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연속해서 네 번도 출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19 개발용도 관리구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기반설 부담구역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 수립해야 하고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것을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하는데 특별히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신축 증축하는 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만 보면 생각나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에 신축 증축 시에 설치 비용 부가 징수했었습니다. 올해도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나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은 이미 출제위원급이 되신 것 같은. 예,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 2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설치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기반설 부담 구역이 되게 될 겁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강화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용적률 강화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건폐율에 대해서는 따로 없고 용적률만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강화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저 50% 앞에는 오직 뭐만? 용적률만. 만약 시험에 개발도 관리 구역에는 건폐율을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한도의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숫자 앞에는 항상 용적률 이야기 나와야 되지. 건폐율 나오면 틀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법률상의 표현이고
이 법률상의 표현을 시행령에 부처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위임받은 시행령에서는 건폐율에 관한 강화 규정 따로 없고요. 오직 뭐만? 용적률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50% 강화한다라고 하면 건폐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규정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50%란 말 나오게 되면 항상 앞에는 용적률만 나와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개발용도 관리구역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용적률과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맞는 지문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50% 앞에는 뭐만 나온다? 용적률만. 2번입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의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포함되죠. 3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맞습니다. 대신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다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역제구구역은 항상 할 수 있다. 예외 3개 빼고는 항상 할 수 있다로 접근해 주셔야 되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 하나 빼고는 해야 한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보십니다. 또 나옵니다. 그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 기반설은 도시군 계획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거 장난하는 것이죠.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 옳은 걸 몇 개 찾는가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수능시험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중개사 시험에 이런 형태는 나온 적 없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천천히 한번 보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주십시오. 4번은 그냥 하나 풀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이렇게 풀라고 한 이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 네 문제 정도가 박스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박스형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연습해봐야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수업 시간 중에 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조합 문제는 직접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분류가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교통시설에는 주차장과 자동차 관련 시설. 차와 관련된 것은 모두 교통시설에 해당된다는 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은 광장과 공공공지. 넓은 공간 확보된 것이 있다면 모두 공간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공급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수도, 하수도.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수 폐폐라는 말 기억나시면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지 유통공급시설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 장사시설 기억나십니까? 장사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보건 위생시설에 속한다. 그 정도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올해 개정된 기반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번과 관련된 기반설의 형태는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면 앞에다가 별표 해놓으시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본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도시군 계획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체크십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설과 그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폐차장 포함된다? 이제 그 대신 건가요? 하수폐폐. 하수폐폐 제비. 그러면 저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죠. 올해 기반시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공간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장, 2번 공원, 3번 공공공지, 4번 유원지, 5번 장사시설, 답은 장사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자등 있으면 광역토지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함께 보신 것으로서 행정계획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행정계획입니다. 여기 행정계획에는 국가계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국가계획에는 방향 잡아주는 것과 집행에 관한 계획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종시 만들게 되었던 것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10년 전쯤에 세종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 수립했는데 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한 것이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었다.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둘 다 반영되는 것이 국가 계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국가 계획에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 말은 이 국가 계획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못 본 척 하면 또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7번 봐주십시오. 저 여기에서 발목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7번 4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7번 차셨죠? 용어, 지금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7번 보시게 되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번엔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둘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시험에 저 국가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집행에 관한 계획은 다루지 않는다. 집행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로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계획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그에 따라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게 되고 이런 방향 잡아주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이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광역 도시 계획과 다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누가 잘못한 것이다? 하위 계획이 잘못했기 때문에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되셨습니다. 저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서로 달리하면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얘는 집행계획이고 얘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집행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행정심판이라는 것과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여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빌려주고 채권 인정되는 것 재판 결과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반대 내가 원하는 판결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전제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반대되는 결론 나오게 되면 그 반대되는 결론은 확정 판결 이후에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돈 빌려줬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다 되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해서 돈 안 갚다가 확정 판결 받게 된다고 하면 저한테 더 이상 채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잘못된 도시군 관리 계획이랄지라도 뭐다? 유효하다라는 것만 좀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그때는
둘 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만? 방향만. 도시군관리계획만 집행에 관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6개인데 1번, 2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3, 4번은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얘를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고 시설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했습니다. 저 기반설과 관련되어 항상 기억나는 게 운삼 기칠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과 관련되어 우리 다시 하나 비교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장사시설이란 말과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등이 있다고 하면 걔들은 모두 보건위생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수폐폐제비란 말 보게 되면 환경기초시설 같이 하수폐폐제비라는데 뭐가 한지 뭐가 순 아시는 거죠.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꼭 우리가 하나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와 광장 자동차 정류장은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는데 도로는 총 7개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 도로, 지하 도로, 고가 도로 등등 있는데 그러한 7개의 도로 중에는 고속도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도로의 세분 종류로 잘못된 거 있다면 답은 뻔합니다. 뭐만? 고속도로. 그래서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저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개발용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정도를 구분하시면 용어정의와 관련되어서는 무사히 끝나지 않으나 싶습니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올해도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잠깐 보십니다. 요약집 보시게 되면 9페이지 찾으셨죠? 9페이지 찾으셨죠? 우선 2번 보시게 되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양과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찾으셨죠? 우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박스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가 지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의견청취 심의 광역계획권 지정 찾으셨죠? 그중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문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찾았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번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 파명.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증언하면서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3년부터 승인 신청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그냥 요청하게 되면 공동 수립하지만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 수립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획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3년부터 승인 신청 없는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지도지사가 요청한 경우는 공동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냥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중에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3년 이내 승인신청 없다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상황은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예외적으로 승인의 수립에 관여했거든요. 자기가 결재할 것을 예외적으로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따로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올해도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 나올 거 뻔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누가 하는지 그리고 통상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세 가지만 잘 잡아놓으시면 올해 출제하는 문제도 쉽게 해결되실 겁니다. 예, 다시 10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0페이지 찾으셨죠?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권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의 두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3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지도지사가 지정한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오직 누구만? 국토. 3번에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맞다 드립니다. 국토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관할 구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하고자 할 때 구구, 읍면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4번, 5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항상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국토만.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되시죠. 3번은 좀 가차 없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3번 나는 맞다 틀리다. 행정쟁송은 우리 앞서 보셨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칭하면 행정쟁송인데 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가지게 되는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광역계획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한 건 물어볼까요?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물어봐도 예, 아닙니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만 하나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의사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그냥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계획권에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시다 보면 아마 1번, 2번, 3번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 푸실 거죠. 그리고 다음 문제 풀고 나서 시간 많이 남는다고 공법을 다시 한번 1번부터 풀어보시면 점수가 제가 알기에는 한 10점에서 12.5가 떨어집니다. 한 번쯤 쭉 가버려야 되지? 바꾸면? 웬만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문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그걸로 끝내셔야 되지. 엉뚱한 거 더 보시면 마음 상합니다. 밑에는 더 이상하게 지문 구성한 게 많거든요. 이걸 봤던가 본 적 있나 없나 그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찍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은 구속력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못 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3번.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이유이거든요. 그러면 저 광역시설이 다 정비되고 나면 광역계획권은 계속 유지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 없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번 맞습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고 하면 누가 지정했겠습니까? 국토교통장관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누가?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역계획권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년 내 승인신청 없다고 하면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지 시료와 관계된 내용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은 국토가 하기 때문에 국토에게 요청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도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공간 구조 및 기능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고 광역시설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입니다. 4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가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수립 원인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등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관할지도이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항상 누구? 국도.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광역계획권은 장소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나는 친절을 못 느낀다. 지도지사에서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라는 것, 그게 틀렸다는 것 하나 아시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알면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 잡아낼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공청회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을 4번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도만. 그리고 5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6번입니다. 근데 제가 건너뛰는 거는 알아서 푸실 거죠. 혼자 안 푸실 예, 푸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중앙과 장관이 연결되는 것이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맞다 드리다. 드리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분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지 않고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 요청할 수 없다. 공법의 부정부는 아니한다이지 없다 아닙니다.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열의 아홉은 다 틀린 질문으로.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없다만 찾아가시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한 세 문제를 맞추십니다. 없다는 틀린 질문으로 마음 먹어주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부싱 안 됩니다.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해당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했거든요. 도지사가 승인권자이지 장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시장 군수가 장관 승인 받는 것 틀리다고 하면 장관이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야 된다? 장관은 바로 밑에가 시도지사이거든요. 의견 청취는 바로 밑에 행정청에 의견 청취하는 것이지 패싱에서 시장 군수의 의견 듣는 것 없습니다. 행정청은 서로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구청장 바로 위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바로 위는 장관. 그런데 장관이 시도지사 건너뛰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 듣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는 거지 장관 찾아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끝에 없다 넣으면 틀린 질문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강행 규정으로 부정문은 아니한다로 끝나야 되지 없다로 끝나면 그 질문은 무조건 거부린다. 우리 찍기라도 잘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앞으로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 질문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예, 7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7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7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8번 보십니다. 8번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도이사 시장 군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1번 맞습니다. 대신 1번은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시도이사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지금 없다 나오면 걔는 뭐다? 틀린 질문이다. 그러면 3번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라는 거 보이시면 기출문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단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연구 많이 하신 결과거든요. 그래서 없다란 말 보게 되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이것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된다. 이것 맞죠. 그래서 답을 무엇으로? 3번으로. 구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잠깐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요것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지정 대상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국토교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광역계획권은 구속력 있는 제도이다. 구속력 없다. 만약 구속력 있으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구속력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는 걸 끝나는 것이지 따로 고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기 신도시 여러 곳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고시했기 때문에 나도 아는 것이지 고시 안 했다고 하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들은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치도록 돼 있다는 것 꼭 살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실시하고 주민의견 청취하며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도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 승인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송부받은 수립권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 것이 목적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심의는 광역도시계획 뭐하는 절차이다? 승인에 관한 절차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정 시에는 누구? 지도지사시장구의 의견대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입니다. 이걸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하셔야만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맞추십니다. 제 탓이죠. 제 탓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 봐주실 것이 현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행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각각 예외가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세 개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3년 내에 승인 신청했다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장관 승인 따로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 3년 내 승인청 없다면 장관 단독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사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게 되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래서 올해 예 하나하고 절차를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냈다고 하면 올해 시험 나올 것은 수립권자 아니면 절차 가지고 시험에 낼 겁니다. 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